안녕하세요. 희누입니다. 고지혈증,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에 대해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고지혈증은 유전의 영향도 물론 있지만 식생활의 영향이 큰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생활과 생활습관 관리를 한다면 얼마든지 예방하고 수치를 관리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죠. 고지혈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혈액검사를 통해 우연히 진단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혈액검사를 했을 때 지질과 관련된 지표로는 총콜레스테롤, HDL, LDL, 중성지방이 있어요.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흔히 보던 이름이죠.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반면에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질검사는 12시간 금식 후에 검사해야 하고 총콜레스테롤, LDL, 중성지방이 높을 때 진단됩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고지혈증으로 진단하게 되어 총콜레스테롤이 200 이상이거나 LDL이 130 이상이거나 중성지방이 150 이상, 이게 진단기준입니다. 고지혈증 자체가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왜 관리해야 할까요? LDL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고지혈증과 관련된 가장 큰 합병증은 다양한 종류의 심혈관 질환이지만 그 외에도 몸의 전반적인 염증이 증가해서 나타나는 질환들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생활습관, 특히 식습관을 꾸준히 관리해서 지질 수치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고지혈증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음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통곡물입니다. 통곡물에는 귀리, 퀴노아, 보리, 아마씨, 쿠스쿠스, 기장 등등이 있어요. 귀리는 흔히 오트밀이라고도 불립니다. 밥을 먹을 때는 흰 쌀밥보다는 퀴노아, 보리, 기장이 섞인 잡곡밥이 좋아요. 그리고 빵을 먹을 때도 흰 밀가루로 만들어진 빵보다는 통밀빵, 오트밀빵, 호밀빵 종류가 더 좋아요. 다만 이런 통곡물도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글루텐을 소화시키지 못하거나 장과 관련된 질환이 있다면 특정 곡물은 피해야 하고 의사와 상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곡물이 함유된 시리얼, 그래놀라도 시중에 많이 파는데 구매하는 제품에 지방, 설탕,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진 않은지 확인을 한번 해주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리얼 같은 경우에는 1회 제공량당 식이섬유가 5g 이상이면 좋고 설탕은 8g 미만인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콩입니다. 콩 자체와 콩으로 만들어진 두유, 템페, 두부 같은 식재료는 심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검정콩, 강낭콩, 병아리콩 등의 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만감도 오래가는 반면 지방 함량은 낮아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콩 섭취 방법은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먹는 거예요. 콩을 원물로 먹는 것도 좋고 콩을 갈아 만든 콩물이나 두유도 괜찮습니다. 두유를 선택하실 때는 설탕이나 첨가물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무첨가 두유를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 찰콕이에요. 흔히 고기에 지방이 많아서 고지혈증에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기도 어떤 부위, 어떤 종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방의 함량과 구성이 다양하잖아요. 껍질이 없는 닭고기나 오리 가슴살도 좋고 돼지고기 안심이나 소고기 안심처럼 찰코기 부위가 좋아요. 닭가슴살은 보통 시중에서 파는 한 팩 분량인 100g 기준으로 콜레스테롤이 약 60mg 정도 함유되어 있어요. 하루 권장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300mg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양념된 고기나 조리된 완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성분을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매일 고기를 과하게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은 부위 위주의 고기를 드시는 건 오히려 좋습니다. 네 번째, 등푸른 생선이에요. 등푸른 생선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고등어, 참치, 연어가 있어요. 생선에도 당연히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데 등푸른 생선에는 지방산 중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높아서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에 대해서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방산에는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산, 트랜스 지방산 등이 있는데 지방산은 세포막의 70%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지방 성분이에요. 지방산에도 좋은 지방산이 있고 나쁜 지방산이 있는데 세포막이 좋은 지방산으로 구성되어야 좋은 물질을 흡수하고 나쁜 물질을 배출하는 기능이 적절하게 잘 일어나요.
그중 우리 몸의 필수적인 불포화 지방산에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있어요.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혈류의 중성 지방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오메가6는 세포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오메가6가 과다해지면 염증 반응이 촉진됩니다. 이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서로 적절한 비율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현대 식습관은 오메가6가 과다하고 오메가3는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효능이 있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류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생선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섭취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견과류예요. 견과류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아몬드, 호두, 땅콩, 잣 등 다양한 종류가 있죠. 하루에 55g 정도의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LDL 수치를 5% 정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 외에도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 비타민 E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시금치와 케일이에요. 시금치와 케일은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예요. 폴리페놀은 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암을 예방하는 작용을 하는데 특히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성분이에요. 여러 연구에서 시금치는 항산화, 항염증, 항암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생물학적 효능을 갖고 있다고 밝혀졌어요. 시금치에는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 비타민C, 비타민E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베리입니다. 베리류에는 딸기, 블랙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 크랜베리 등이 대표적이죠. 그 외에도 아사이베리, 블랙커런트 등도 베리류에 속해요. 베리는 심혈관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베리류는 열량이 낮고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비타민C나 비타민E 같은 천연 항산화 물질, 엽산, 칼슘, 카로틴, 루테인과 같은 미량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폴리페놀도 풍부합니다. 베리류 섭취가 지질 수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연구들을 리뷰한 논문에서는 고지혈증을 진단받은 대상자들이 베리 원물이나 베리 주스, 추출물을 섭취했을 때 혈중 총 콜레스테롤과 LDL 중성지방이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어요. 몇몇 연구에서는 동결건조된 베리, 즉 말린 베리류도 LDL 수치를 낮추는 데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베리류는 간식으로 먹어도 부담이 없어서 좋고 식사할 때 곁들여 먹을 샐러드와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고지혈증은 증상은 없지만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꾸준히 해주는 게 좋아요. 고지혈증을 진단받았다고 무조건 모든 지방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시기보다는 좋은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지방은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안녕!